네, 이렇게 스페인의 소도시를 와본 건 처음입니다. 코르도바라든지 그라나다보다 더 작은 도시, 그러니까 진짜 정말 소도시를 한번 와보게 되네요. 네, 여기 작은 도시 파르보 여기 뭐 있나 싶었는데 경관만 좋을 줄 알았는데 발터 베냐민과 관련돼 있습니다. 유명한 네, 저술가죠. 이분이 묵었다라는 곳, 그 거주 공간이었던 곳으로 여기 알려져 있네요. 참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네, 이 주변 부분입니다. 네, 거기서 건너고 있고 걷고 있습니다. 정말 좀 아침이거든요. 아침 이제 몇 시쯤 되었습니까? 현재 대충 시간을 보았을 때 9시 한 20분 좀 넘었습니다. 정말 여유로울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캐리어 소리가 나네요, 옆에서. 제가 끌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스페인의 거의 국경 도시인 파르보라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보이고요, 아주 작습니다. 발터 베냐민이라는 유명한 인물과 관련되어 있고, 자, 저는 계속해서 이 조용한 이 소도시를 걷고 있습니다. 너무 힐링이 됩니다. 나중에 휴양 한번 다시 와야 되겠네요. 아디오스. 네, 풍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휴양을 오고 싶은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와, 지중해 연안 도시.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그 프랑스 넘어갔을 때 또 비슷하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때는 날씨가 너무 또 비고 비도 오고 흐려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못 봤는데 오늘 정말 좋은 날 골랐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한 밤 더 자고 싶을 정도로 여기서 되게 아름답고 조용하고 진짜 여기는 참 한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르보입니다. 네, 물이 진짜 아름답죠. 물 색깔이 진짜 깨끗합니다, 진짜로. 네, 이렇게 또 러닝 하시는 분도 저 멀리에 보이는데요. 그럴만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이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기관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산 너머에는 포르보 항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치 우리 그 부산에 온 것 같아요. 부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적하게 항구를 보고 있는 느낌이랄까. 뭐 송정에 온 느낌도 들고, 아니면은 을왕리 해수욕장 온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뭐 바닷물 소리가 찰지네요. 우리 전원적인 아주 예쁜 항구 도시, 항구 마을 포르보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자, 계속 저는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디오스.
예, 보르보에 다시 왔습니다. 심심치 않게 프랑스 말이 좀 들리고요. 방금도 그 자전거 타시는 아저씨와 함께 아침 인사했습니다. 프랑스어로 했습니다. 예. 자, 가겠습니다.